아, 유하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소개해드릴게 뭐냐면요. 제가 언니랑 엄마랑 같이 일본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갔었을 때 꼭 사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화가 말하는 세 가지의 물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또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주셨네요. 다 떨어뜨렸네. 일단 첫 번째, 너무 유명한 거부터. 다들 아시죠? 껍데기만 봐도. 도쿄바나나. 이거 제가 먹었는데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게 진짜 제일 유명하잖아. 일본 다녀오신 분들이 다 사는 건데. 근데 그 많은 곳들에서 팔긴 파는데 뭐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살 많이 차이 안 나요. 얼마. 공항에서 샀어요, 저는. 공항에서 진짜 많이 팔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도쿄 바나나 하나씩 들고 다녀요. 8개짜리가 있고 15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얼마예요? 이게요, 1000엔인데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비싸죠? 근데 그렇게까지 10,000원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외국 갔다 왔는데 10,000원 정도면은. 두 번째, 이거는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짜잔! 와사비 지포예요. 와사비 지포. 와사비 놀이. 와사비 놀이. 이게 어떠냐면은 진짜 와사비 맛이 진짜 진해요. 지포인데 와사비 맛이 진짜 진해서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다 먹잖아요. 그러면 코에서, 진짜 코에서 눈에서 와사비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맥주 안주 좋겠네. 진짜 맥주 안주로 되게 좋다고 네이버에도 맥주 안주로 정말 좋은 와사비 놀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짭조름하게 맛있는데 이거 조금씩 뜯어 먹잖아요. 이게 계속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중독성. 완전 중독성이에요. 이거 꼭 한번 사보세요. 제가 이거 구매는 후쿠오카의 돈키호테에서 샀어요. 돈키호테. 이게 인기가 그래도 조금 있어서 되게 빨리 사야 돼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겁니다. 노도메루. 노도메루? 노도? 이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마스크? 가습기가 붙어 있지 뭡니까? 이게 그냥 마스크, 일반 마스크랑 똑같아요. 일반 마스크. 마스크는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 주머니. 저는 무향을 샀어요. 무향을. 향 있는 거는 너무 머리 아프더라고요. 보여드리자면 이걸 뜯습니다. 생김새가 촉촉해요.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걸 넣어요. 가습기 마스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가습기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얼굴에 막 엄청 묻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이. 근데 이걸 끼면은 물이 안 묻어요. 상쾌한 느낌이 나요. 상쾌한 느낌. 그리고 저는요, 이걸요, 제가 한국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요, 나중에는 말라요. 나중에 마르면은 제가 이거를 정수기 물에 담궜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여기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써요. 저는 하나로. 하나로 계속 써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진짜 추울 때, 제가 영하 20도일 때 한번 그 밖에 나가본 적 있거든요. 얼굴 전체 다 얼 수도 있어요. 뭐 청소할 때나 뭐 집에서 쓰고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집에 막 잘 때 이거 막 되게 자면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자면서 많이 쓰시고 자더라고요. 그러면 목이 안 아프대요. 얼마예요? 하는데 300엔 정도 해요. 와 아이디어 하는데 진짜 좋죠.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개는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세 개 꼭 사시면 정말 유용하고 맛있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믿어보시고 일본 가시면 꼭 한번 사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BJ 도아의 일본에서 세 가지 꼭 사야 할 것들을 말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유튜버 여러분 안녕. 도아가 도아.